웃음 내놔. 아, 감사합니다. 아, 왜 나이젤이 천 개를. 아, 우리 나이젤이 천 개를.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 나이젤. 아우. 선박하게 자리하겠습니다. 뽀뽀초. 맹금 요소고. 아유. 호왕님 오셨습니까? 근데 저 공돌이 어떻게 해 하나요? 선물해 줄게. 오늘 입은 티모야 왜 무늬도 없어 쿠팡 거야? 또? 아니 그냥 저 그 자수 그거야. 자수 티셔츠야. 어, 젖꼭지 안 보이는 하얀 티 있잖아. 두꺼운 거.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거 있잖아. 뭐 자수 그거 있잖아. 뭐라 그러더라 그거 보고? 그 뭐 있잖아. 어, 뭐 자수가 아니라 17수. 어. 이분 달 시청료입니다. 형님 자리하겠습니다. 그래, 어망구 자리하도록 하여라. 이 유방 요괴련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근엄한 표정 짓고 있노? 갑자기 열 받네. 에? 아,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갑니다. 아유, 주영이가 엄청 고생했어요. 글마가 청소 엄청 잘해놓고 그래가지고 집이 완전 활기를 띄었어요. 고맙습니다. 자리하겠습니다. 아유, 서기가 또 150개 너무 고마워. 서가, 이모티콘 선물했다. 나이다. 아, 고마워. 뽀뽀해달라고?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역겹잖아. 역겹잖아. 이런 거 시키지 마. 아, 주영이한테 뽀뽀하라고? 난리네 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뽀뽀는 좀.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오늘만큼은 컨텐츠 바로 해라. 네가 수방해서 수금 못한 거잖아. 뭐 수금 좀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행복과 맞바꾼 별풍선이었죠? 일주일 휴방했더니 아, 더 좀 뭐 혼난 건 혼난 거고 이제 방송 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방해 주세요, 코트님. 캐티 언니님 감사합니다. 나이도 얼마니네? 어, 우리 이리 가수 이리 가수 보라명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종자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풀영상 왜 안 올라와요? 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나온 사진 보니까 주영이 먼 시골에서 벼농사 짓는 처녀 같더라. 아, 그거? 얘 지금 이종 소영 그 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원 데려다주고. 나는 이전이 뭔데 자꾸 책임 주로 나 별풍 쏘는 냄새야. 별풍 쏘는 냄새. 내일 라이딩 말이 갈까요? 별소냄 야무지구만. 짤레모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도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거 가요. 그 저 골든벨. 네. 골빈벨. 예. 골빈벨 갑니다. 골빈벨 갑니다. 골빈벨 갑니다. 골빈벨 갑니다. 허락할 때는 안 오고 왜 그랬냐고. 아, 그때 뭐 촬영 있고 그래갖고. 예.
바다 어서 와. 출연하네. 아쉽네. 바다 어서 온나. 바빴자네. 예. 네. 아무튼 내일 7시 한다네요. 그럼 오늘만은 술방. 그렇게 주영이랑 같이 방송할 때마다 티격태격하고 싸움박질하고 눈살 찌푸려지셔갖고 이제 솔방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솔방하라고 하셨구나. 아이 씨발 욕박으려고 별풍 충전했잖아. 그만 욕받게 만들어 들방년아. 고마워. 100개 고맙다. 우리 선신이. 설마 골빈배 2시간 깔짝거리고 변할 생각 아니시죠 형님? 끝나고 먹방이라도 해주세요 씨발년아. 욕하지 마세요. 형 나왔어. 왜 의미 없이 그렇게 예? 36 먹은 어른한테 씨발년이니 뭐니 이렇게 욕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뭐 증오의 대상입니까? 싸가지 없이 그렇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저한테 욕짓거려 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건들지 마세요 저를. 성놀이게요. 감정 쓰레기통? 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내가 뭐 응징의 대상입니까? 주거기 100개 고마워. 어서와. 안녕. 아, 코 존나 간지럽네. 반갑습니다. 누가 일주일 쉬래? 요즘 낮에 바빠서 먼저 자러 가볼게요. 주거기도 잘가. 안녕. 잘가. 오늘 밤샐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만 방송에 남으시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나가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쉬면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분들도 패턴이 그렇게 바뀌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오늘부터 밤새 해야 돼요. 이제 새벽에 새벽까지 방송하고 아침에 자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에? 아? 에? 이? 아? 아? 살초기 어서 오고. 살초기 1000개 고맙다. 새벽에 온다더니 왜 갑자기 그 전에 왔어? 1000개 묻힌 게 아까웠어? 고맙다고 이미 했지. 못난 뮌상 좀 보러 왔지. 에이, 못난 뮌상. 제 뮌상을 보러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제 못난 면상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면상을 보러 오셨어요. 어우 노잼. 히히. 조영남 안경. 왜 조영남 안경이라 그래? 나 그 안경 되게 편한데. 경비는답게 낮에 쉬고 밤에 착석해야지. 기강 좀 잡으시죠 형님. 어쩔 수 없죠. 근데 휴방을 좀 길게 하면은 저도 생활 패턴이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 바꿔야죠. 저랑 똑같이 생활 패턴이 방송이랑 이렇게 또 맞춰서 또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깨비가 돼버렸네요.
쪼쪼 하셨어요? 예, 밥을 쪼쪼 먹었죠요. 정말 감사합니다. 밥을 쪼쪼 먹었죠요. 예? 주영이 면 아직 못 땄어. 주영이 시험날이 오늘 뭐 하냐고 12일 12일 날 면허 따고 오늘 그 바이크 타는 거 잠깐 찍어서 보니까 딸 수 있겠던데? 미라주라고 우리나라 그 저 국산 바이크인데 그게 이제 시험 볼 때 이종소형 시험 볼 때 따는 그 바이크거든요. 박명수 아저씨 예전에 그 커뮤니티 올라와가지고 이종소형 따는 거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올라왔는데 여자가 좀 타기 되게 무겁고 그런 바이크인데 뭐 나름대로 잘하더라고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라 그런지 잘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인천 쪽에 있는 이종소형 바이크 따는 운전면허 학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비상이 걸렸냐면 이제 그 기어 변속하는 그런 클러치 수동 바이크들은요, 여기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클러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클러치 그리고 여기 이제 스로틀, 예, 이게 이제 엑셀이죠. 엑셀 차로 따지면은 이걸 막아놨어요.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돌리는 거 엑셀 장치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못 감게. 왜냐면은 얼마 전에 인천 저 학원에서 어떤 여성분이 크게 사고가 났어요. 시험 보는 당일날 이걸 확 긴장해가지고 감아버리는 바람에 웅 하면서 쓰러지면서 얼굴이 그냥 싹 다 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쪽에 있는 학원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차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학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고 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주영이까지 딱 여자만 받고 이제 인천 쪽에서는 인천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이종소형 따려고 하는 여자분들을 받지 않고 있대요.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여성분이 있었던 그런 사고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감각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종소형 바이크 면허 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나 봐요. 주영이도 학원 첫날에 갔는데 자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여섯 번째 육투 중이라고 하더라고. 학원 등록하는데 뭐 한 5-60만원 내거든요. 비싼 데는 70만원까지. 그래서 몇십만원을 내고 그러고 이제 시험 재시험 볼 때마다 4만원씩 계속 나가고 그것만 해도 이제 거의 뭐 바이크 면허 따려고 100만원을 쓴다는 거죠. 예전에야 뭐 이렇게 학원에서 따면은 거의 뭐 면허 사는 급이네, 돈 주고 사온다라는 얘기를 뭐 자동차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 FM으로 보고 뭐 바이크 면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코스가 이런 식이거든요. 예. 코스가 이래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코스가 요거거든요. 잠깐만, 마우스가 왜 안 나오노? 됐다. 예. 자, 마우스 코스 나오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코스가 요거 굴절 코스인데, 요거에서 다 떨어져요. 예, 요거에서 엄청 떨어지거든요. 거진다. 예. 저도 3틈 만에 땄으니까, 저는 그냥 학원에 등록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완전 그냥 몸통박치기로 그냥 깨버렸거든요. 재능충이라서. 예.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버렸어요. 한 번에 따버렸어요. 저는 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레전드로 남았어요. 예. 늦었는데 1번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거 해가지고 그 예매해가지고 내가 1번이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윤태훈 씨 안 계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한테 잠시만요! 얘가 톡톡톡톡 갖고 20명이 있는데 거기 앞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앞에 가가지고 아 윤태훈 씨 늦으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 차가 밀려가지고 자 시험 볼게요 준비되시면 손 드세요 네 헬멧 내고 안전장비 다 하고 삐 오오오 사람들 소리 들리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야 합격입니다. 100점. 바로 100점 맞아가지고 바로 박수 받았거든요. 예,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에 거의 레전드로 남아요. 20명이 시험 보면은 2명만 붙고 적게는 1명만 붙고 그래요. 10명 중에 1명만 거의 시험 보러 오면은 따는 그런 수준이라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인천 면허 시험장에서 그 시험장이 아니라 학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무튼 얼마 전에 그 여성분 얼굴 갈린 거 그것도 있었고 예,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예, 아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여자분들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사고도 많이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20시간이라고 치면 그 20시간을 쪼개가지고 한 보름 동안 뭐 2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타게끔 날짜를 정해줘요. 근데 남자분들 5분이 나와요. 남자 5명이 오는데 여자는 아예 못 오게 아예 오지 말라고. 그럼 여자는 언제 가냐? 남자들 시험 보고 비는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씩만 하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들은 조금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야 그럼 오늘 너 학원 5시에 가니까 면허 시험 잘했는데 현실에선 궁도 쓰고 존나 간노. 아 좀 내 말을 듣고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줬어요. 야 너 오늘 5시까지 학원이야? 그럼 오빠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데려다 줬죠. 데려다 줘가지고 연습하는 거를 좀 촬영을 해갖고 왔죠. 나름 잘 타더라고요. 예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남자분들은 이런 코스를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주영이가 좀 타니까 남자분 5명 그리고 여자 1명 거기다 주영이 껴갖고 주영이는 딱 50분만 연습하고 가라고. 일단 뭐 좀 타니까 처음에 이제 왔는데 좀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것만 시켜요. 뭐만 시키냐면은 그냥 처음에는 원돌기만 계속 시켜요. 예, 원돌기만 계속 시키고 그 다음은 이제 팔자 돌기, 팔자. 요거는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영이도 답답하다.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빨리라도 빨리 연습해서 하루에 50분씩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 여자를 좀 많이 무시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뭐 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가 많이 부족한가봐. 그래가지고 스로틀도 잠가버리고. 그냥 예 아무튼 크게 사고가 났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내가 봤을 때 딸 것 같은데요? 한 방에 잘하던데요? 제가 또 공도에서 가르쳐 줬어요. 남자들 바이크 학원에서 여자는 안 봤는데 나 머리가 띵했어. 주영이가 처음에 왔을 때도 학원에서 그랬대요. 아 여자가 이걸 왜 딸라 그래요? 아 그래도 저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여행도 아이 그 뒤에만 타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저 와가지고 면허 딸라고 하는 거야? 윽박 지르더래. 예? 여자는 사람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그거 좀 연습을 허실 때, 예, 좀 열심히 좀 허시라고 한 얘기예요. 예. 아무튼 저 아유 키도 작은데 이렇게 이거 바이크 왜 타?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저 그냥 원동기로 바꿀까요? 이랬대 그랬더니 아이 뭐 보니까 좀 감각은 좀 있네. 예. 아무튼 뭐 우리 학원의 마지막 여자야. 이종소영 나 당분간 안 받을 거야. 그랬대요. 얼굴 이렇게 열이 오르지? 키가 맹구라서 다칠까봐 할배가 좀 걱정돼서 그랬나 보네.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데려다 주고 연습하는 거 나는 이제 주차장에 바이크 대놓고 이러고 계속 봤지. 담배 한 대 피면서. 근데 선생님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뭐 바이크 이거 뭐 BMW에? 아니요 이제 혼다입니다. 예. 일대 뽀삐 타고 갔거든 오늘은. 그랬더니 아, 이게 뭐 몇 가지 나가요? 1170입니다. 아, 뭐 이쁘네. 예. 그 여자친구분이 좀 그래도 감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시험이야. 뭐 FM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
원래 난 한 3-4일 내내 그냥 원돌기만 시켰는데 원돌기는 너무 잘하니까 팔자를 시키더래요. 팔자를 계속 시킨 다음에 이제 팔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굴절 코스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굴절 코스가 존나 어려워요, 저게. 되게 좁아요. 1m? 요 정도? 요 정도를 존나 큰 바이크 타이어도 막 요만한데, 예. 그걸 이렇게 확 꺾어가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빠질 것 같거든. 잘할 것 같아요. 딸 것 같아요. 나중에 땄으면 좋겠고, 이제 시즌 오프 시간이 되거든요. 이제 좀만, 다음 주만 돼도 이제 영하로 떨어진대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뭐 다, 예? 좀 그 날씨가 좀 너무 이게 좀 그게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 낮에는 조금 더울랑 말랑 하는 그런 날씨에다가 막 5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개추워지잖아. 따로 뜨거운 옷을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추워지니까 제가 또 바이크 인생에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곳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반계리 은행나무라고 있어요. 반계리 은행나무 가을에 딱 한 번 거기거든요. 예, 여기 반계리 은행나무 존나 큰 은행나무래요. 내가 봤을 때 천연기념물 같아요. 나무가 완전 세계수예요. RPG 게임에서 보던 그런 세계수 같은 그런 나무인데, 예, 강원도 원주시에 있다 그래요. 내가 여기를 가보려고 그러다가 못 갔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그래도 이제 딱 이제 절정, 지금 딱 물 오르고 이제 한 3-4일 내로 바로 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늘 방송, 이제 오늘 방송 다 하고 내일 또 그 공방 있잖아요, 7시에. 예, 그 방송 하기 전에, 예, 낮에 이제 후딱 가가지고 여기 내일 원주나 한번 쓱 갔다 오려고요. 방송 킬지 안 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겁나 크죠, 나무. 나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큰 거야. 여기 바이크들 타고 가고 사진들 많이 찍고 하신다고 하더라고. 예. 맞네, 천연기념물. 예, 반계리 은행나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데 키로수가 왕복으로 300km더라고요. 실제로 가면 은행 똥구릉내 오지게 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은행 똥구릉내는 굉장히 그 좀 저랑 친숙해서, 예, 항상 맡던 냄새라, 예, 괜찮아요. 예, 친숙한 냄새라서, 예. 제 하체 쪽에서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거든요. 예. 인간 은행나무예요. 예. 이미 지금도 스멀스멀 올라와서 적응됐다 이거죠. 왜 강아지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저한테 꾸룩내가 나기 때문이죠? 아, 이제 좀 뭔가 걱정하고 있던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마음 안에 어떤 그 걱정 중에 한두 가지가 이게 해결된 듯한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그랬어요, 주영이가. 정리하고. 버릴 거랑 안 버릴 거랑.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그 폐품 다 수집하는 할아버지 같대요. 집에 쓰레기들 다 모아놓는 할아버지. 그냥 길, 그 뒷짐지고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전봇대 밑에 뭐, 어? 누가 버린 상다리 같은 거 그냥 얘 좀 쓸만하겠네? 예. 뭐 언제 쓸지 모르겠으니 집으로 가져가야지. 그리고 집에 가져가갖고 막 집에 쓰레기 존나 쌓아놓고 나 싸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언젠간 쓸 일이 있는데, 자꾸 뭐 사지 말래. 집을 엄청, 뭐 자기가 뭐 추구하는 라이프가 미니멀 라이프인지 뭔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도 싹 다 갖다 버렸어요. 냉동실에 냉장고랑 뭐 이런 거랑 싹 다 정리하고, 저희 집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시는 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랑 이렇게, 예, 합심해갖고 둘이서
네, 정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 네, 좀 마음 아팠어요. 뭐냐면 이제 냉장고에 지금 사다 놓은 지 일주일 넘어가지고 예, 좀 약간 색깔이 변색돼가는 소고기가 있었는데 일단 쟁여놓으면 그거를 있다고. 가져가시더라고. 아, 안 먹을 거면은 주라 그래가지고. 맛이 갔을 텐데 이런 걸 다 가져가신다고? 어, 좀 집에 좀 냉장고에 그냥 처박아 놨던 막 그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빼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예, 가져가시더라고. 냄비랑 이런 것도 싹 다 갖다 버렸는데 그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쓰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가사 도우미 아주마이는 이제 계약 끝난 거야? 아니 여기 집이 53평인데 주영이 혼자 하기는 힘들지. 그런 거 안쓰러워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야 하는데 아니 야 내가 저 혀간에 저 닉네임 시껄레온 야야야야 시껄레온아 내가 사람을 동정하냐 뭐 하냐 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도 이렇게 그 뭔지 알지 마트 가면은 여러분들 요만큼 이렇게 쓸어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해놓고 만 몇천원 이만 몇천원에 파는 그거 에? 그 있잖아 그런 거 어? 근데 그걸 이제 냉장고에다 오래 박아놨더니 한 9일 이상 박아놨더니 끄트머리가 살짝 이렇게 갈색으로 갈변하고 있는 그 고기 냄새난단 말이야. 고기의 가장 신선함은 이 색깔이 먼저 첫 번째거든. 붉으스름 해가지고 어? 근데 그 끝부분이 이렇게 완전 갔는데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막 했는데도 그냥 가져가시겠다 그러셔가지고 걱정을 한 거지. 그런 걸로 인해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이 씨발년아 어? 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저 아주 나쁜 새끼네. 닉네임이 아주 개새끼가 시껄레온이 뭐니? 개새끼. 네. 뭐하노? 저 쿠팡 와가지고 몰라. 쿠팡 와가지고? 왜 이거 뭐야? 먹어. 어 이게 뭐야? 나 죽이려고? 이제 다 먹어야 돼. 아니 아무리 결혼을 아니 아무리 40 언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청산가리랑 사람 죽는 이런 약들을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이 아니라 나를 빨리 죽이려는 셈으로 여기다가 쥐약이랑 청산가리랑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날 죽이려는 셈이야? 오래오래 내가 빨리 죽으면은 너가 내 보험료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보험 든 거 있어? 사망보험 나 든 거 없어. 난 엄청 많이 들려있는데 오히려 너가 먹어. 오빠 미리 들어야겠다. 내가 먹을게. 뭐야 한데? 그거 간 영양제랑 그다음에 비타민이랑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그다음에 하나 뭐였더라? 오메가3. 오메가3? 오케이. 아, 집에 있는 것들이랑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매일같이 챙겨줘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매일 먹을 거야 이제. 이제 진짜로? 어, 방송 시작할 때마다 여기 넣을 거야. 빨리 이거. 뭔데? 물. 물 한 번 다 먹어야 돼. 그래야 숙소가 빠르대. 빨리. 아이! 싫어. 아, 한 번만 제발요. 싫어. 빨리 이 정도 먹어줄 수 있잖아. 그거 성분 분석 들어가시죠. 형님 그거 주약 아닙니까? 알았어. 남자라면 아르기닌은 필수도 있어. 잘했어요. 아, 나 아르기닌 필요 없어. 가끔씩 엎드려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항상 침대 매트리스를 많이 바꿨던 이유가 많이 챙겨줘. 예전에 스프링 매트리스를 썼었는데 그때 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 침대 구멍 뚫어져 있어가지고 요만한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랄프한테. 랄프야 이거 뭐 에어박 박았냐? 이거 침대가 왜 이래? 아 형님 또 바꾸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예 이제 들어가도 침대가 이제 푹 들어가도 이제 이렇게 딱 파였다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예 그 메모리 폼 매트리스로 바꿨습니다. 그만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 그럼요.
환상 속의 상황. 아 또 지랄 그만하세요. 롯데 파워로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아르기닌 먹으면 탈모 악화된다더라. 정력이랑 머리카락 중에 선택해야. 저 근데 머리 길고 있어가 너 나 흑채 안 했어요. 흑채 안 했어요. 흑채 안 했는데 머리 이제 점점 기니까 저는 탈모가 아니에요. 전 탈모가 아니고 머리가 너무 얇아서 예 제 머리카락이 또 실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있는 그 현상이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길면 길수록 이렇게 넘기면은 머리숱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게 탈모야 라고 하는데 응 아니야 아니야 탈모 아니야. 우리 친아빠 탈모가 아니거든. 랄프는 지금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풀 영상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예요. 예, 따로 이제 주영이 지금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랄프가 그 내일은 랄프 집 한번 가보려고요. 너 내일 스케줄 어떻게 돼, 주영아? 2시에 필라테스. 2시 필라테스? 그럼 반개리 은행나무는 나 혼자 갔다 올게. 가고 싶지? 그러게. 근데 다음에 가지 뭐. 내년에 가야 돼. 지금 아니면 못 가. 필라테스 갔다가 저 뭐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럼 뭐 내일 거기는 차려입고 갈 필요 없지 않아? 그렇지. 그냥 화장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이크 타고 갈까? 그럴래? 바이크 타고 가면 겁나 빨리 갈 수 있잖아. 재밌겠다. 그럼 보자. 공방을 바이크 타고 간다니. 공방 아니잖아. 아 그래? 아무튼 아주 오랜만이야. 일 때문에 5개월간 해외 다녀와서 시청료. 무슨 일 하길래 5개월 동안 해외를 갔어? 무기 밀매 밀수업자지 너. 미친놈. 오랜만에 혼자서 낭만 있게 남자의 가을 솔로발이 가시죠. 여자는 필라테스 하게 냅두고. 그것도 맞죠. 아가 밥을 먹었으면은 정당한 시간에 저기 달라고 그릇을 치든지 해야지. 이 새끼는 지로인의 공연이네. 아이고 우리 아이고 형이 말을 참 100개를 싸도 아 공연 일을 해. 아 진짜. 아 난 몰랐지. 5개월 동안 해외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약간 좀 너한테서 그 냄새가 나서 AK-47의 냄새가 나서 총기 밀수 없사 없사 업자인 줄 알았지. 저거 밥 달라고 저 앞발로 이렇게 그릇 치는 소리야. 더 달라고. 나 얼음 찜질 그거 할 수 있는 거 그저 그 얼음 주머니 좀 주면 안 돼? 나 볼이 지금 너무 자결감이 있다. 왜 이러지? 얼음이 그 통에 가득 담았어가지고 지금 아직 잘 안 나와. 좀만 있다. 혹시 그거 알아? 그 증상? 볼에 갑자기 빨개지면서 막 홍조 끼면서 엄청 뜨겁고 막 이런 거? 갱년기. 간지러운 건 아니야. 그 갱년기야 아빠. 뭘 갱년기야? 왜? 뭐 갱년기야 여러분들? 갱년기가 뭐야? 장렬 노노 자결 빚으십쇼 형님. 찬바람 안 맞았는데? 그거 휴대폰이랑 조명 열감 때문에 그럴 것 같은 김. 아니야 나 핸드폰 이렇게 놓고 안 그래. 아 맞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바로 갤럭시 폴드 4
원래 나 때는 항상 범퍼 케이스 하면 UAG가 짱이었는데 UAG 좆박아 가지고 케이스 좆같이 만들어갖고 별점 완전 테러 당했더만. 예. 슈피겐이 확 치고 올라왔어. 근데 케이스가 뭐 10만원 돈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89,000원이야 케이스만. 예? 이 폴드 같은 경우는 이게 힌지라고. 힌지가 뭐냐, 요거 여기 이렇게 여기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 힌지라 그래. 근데 이 범퍼 케이스도 힌지를 보호해주는 게 있고 안 보호해주는 게 있는데, 많이 들고 다니 떨궜어요. 무겁기 때문에 폰에 충격이 가겠죠. 갔는데 뭐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깨지진 않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일자로 줄이가 있거나 막 이런 일이 있어. 겉으로 깨지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안 산다더니 고객 나도 사실 고객 그거고 있어. 고객 뭐라 그러지? 고객 잘못이고, 고객 잘못이고. 이게 삼성 그 저 AS 정책이 웃기더만. 고객 과실이래. 그러니까 겉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딱 쓱 펼쳤어. 쓱 펼쳤는데 이런데 줄이가 있어. 그래 버리면은 그 고객 과실이라고, 이제 줄이 가 있는데 겉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막 살펴본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 고객님, 여기 지금 흠집이 있는데요? 고객님이 변상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한대요. 그렇대. 겉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하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흠집을 잡는 거야. 고객님이 떨구셔가지고 이게 폰 그 액정에 이렇게 일자로 줄이 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변상 못 해드립니다. 예, 족가세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힌지 보호가 필수라는 거야. 보통 여기는 안 막아주고 여기 이 두 부분만 막아주거든. 근데 이거 힌지 보호해주는, 이게 열었을 때 여기 힌지 보호해주는 이게, 이 케이스가 씨발 뭐 원래 범퍼 케이스 하면은 가격이 4만원에서 비싸면 6만원 내에서 떡을 치잖아. 근데 이게 씨발 89,000원이야 응? 이 말이요, 막걸리요. 핸드폰을 보호하려고 케이스에다 10만원 지른 인간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 89,000원에다가 앞에 또 전면 액정은 또 이게 보호 그 필름 같은 게 안 붙어져서 나오더라고. 처음에 나올 때 깜짝 놀랐어. 예전에 여기 붙어서 나왔는데, 나 폴드2에서는 붙어서 나오고 메인 화면에서 붙어서 나왔는데 메인 화면만 붙어 나오고 겉표면에는 붙어서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폰 이거 89,000원 사고 가가지고 여기 또 유리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까지 하고 하니까는 10,000원. 그러니까는 100,000원이 나갔어. 폰 보호하려고, 이 애지중지 애물단지 저 하려고. 근데 그에 비해서 폴드2는 족같이 써갖고 여기 지금 개작살 나고. 예. 예? 아주 개작살이 나갖고 가운데 이게 주름 보여, 주름? 예. 가운데 주름? 자글자글해요, 주름이. 예. 필름 떼놓고 다니다 보니까 저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주름이 생기더라고. 균열이 생기면서. 아무튼 뭐 잘 썼어요. 예, 잘 썼어. 1회 무상 교환되니까 걱정 마라. 아니야, 갤럭시는 또 이게 보험 정책도 웃기더만. 다른 데는 뭐 10,000원 내지 뭐 비싸봐야 뭐 20,000원 정도, 월통 7,9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들잖아요 한 달에. 근데 얘는 씨발 뭐 40,000원씩 내래 보험을. 이제 뭐 분실하거나 뭐 저기 뭐 그러거나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예, 이게 너무 비싸요. 아무튼 예, 너무 비싸고. 저요? 저는 그 방법으로 샀어요. 예, 그 방법으로 샀습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안 알려드려요. 그 방법으로 샀기 때문에. 그 방법. 예. 뭔 말인지 알죠? 제 모교의 방법으로 샀기 때문에. 이곳이 성지다, 성자고 뭔 말인지 알지? 그거를 그 핸드폰 요금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게끔 한 게 통신사 쪽에다가 크게 이득을 안겨준 게 박근혜 정부 때 그 단통법인가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죠?
전날 봤네 생각할수록. 야리 쳐 왔다는 뜻이야. 척하면 척하라. 예. 박근혜 때문 아닙니까 이거? 그죠? 단통법, 병신 같은 법. 예. 말을 똑바로 똑띠 하셔야지. 제가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아껴야 부자인 거예요. 많이 번다고 해서 막 돈을 막 물 쓰듯이 줄줄줄줄 쓰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저 사람처럼. 그저 웃지요? 웃어? 웃겨? 또 시동 거는 거예요? 아니 아니 오늘 시동 안 걸게요. 근데 주영이 만나거나 돈 많이 쓰긴 했죠. 원래 카드 값이 뭐 한 270에서 바이크 타고 나서 한 3,400으로 올라갔으니까 기름값도 있고 뭐 이거저거 뭐 교체할 것도 있고 바이크 장비도 사고 뭐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일단은 나가는 그 기본적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이제 뭐 국민보험, 의료보험, 집세, 뭐 공과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핸드폰 요금, 통신 요금 뭐 이런 거 싹 해가지고 가계부를 내잖아요. 한 270 나가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그 중에 의료보험비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드 값이 따로 나가는 게 이제 뭐 3,400 돈이 나갔는데 주영이 만나고 나서 700만 원 썼어요. 10월달 뭐 저 10월달에 아무튼 700만 원 넘게 썼어요. 예. 그 주영이한테 청구했어요. 절반 내라고. 예. 미치고 못 살죠. 장난이 장난. 장난이에요. 그건 주영이 만나고서가 아니라 여행 방송을 자주 해서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솔직히 여행 방송 때문에 숙소비, 숙소에서 쓴 돈, 뭐 밥 한 끼 좀 야무지게 여러분들한테 별풍선 많이 받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한 끼에 막 12만원, 14만원, 16만원 아치치 막 밥 먹고 이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돈 많이 썼죠. 예, 10월 달은 참 지출이 많은 달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살림을 합치고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주영이도 보면은 맞아 그래서 우리도 보는 재미 야무졌어 사랑해 뽀뽀 좀. 주영이도 근데 보면은 그 허영심이 없어요. 한 달에 270 버는데 270을 쓴다고? 뭐? 이런 비영심 배부르네. 허영심이 없어요. 뭐 명품 욕심도 없고. 돈으로 행복을 구매한 거 아닙니까? 보통 여자들 허영심이 깃들어 있는 소비 품목이 뭐가 있죠? 명품이 있고 뭐가 있죠, 여러분들? 돈 많이 쓰게 되는 것들.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이거 네일 해야 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네일, 가방, 액세서리, 아이폰, 네. 아이폰. 그리고 시술, 뭐 자기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 예, 그죠? 그거 유지하려면은 돈 개빡세게 벌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들이 났을까요? 향수 수집 욕구. 어디서 그렇게 돈들이 많이 났을까요? 예, 사회 초년생이고 하고 뭐 하면은 세후 솔직히 한 200 진짜 돈 잘 버는 데 간다 그러더니 250, 270 막 이러지 않아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 거기다가 취미로 골프까지 다니고 그래.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났냐고. 부모님이 잘 살아서 그런 거겠지 뭐. 예. 리얼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사귀었는데 차가 포르쉐 파나메라야. 에? 아?
근데 나이도 20대 중후반 많아봐야 30. 근데 뒷 그 트렁크 딱 열었는데 골프채가 나와. 골프 가방이랑. 그 연락 안 되는 시간이 꼭 특정 시간이 있어. 정해진 시간이. 새벽에 막 전화 와. 전화 받으면 항상 친구들이랑 술 먹었대. 강남 원룸에 살아. 그런 막 그런 특징이 있나 봐요. 나이 어린데 SNS에 골프 필드샷 많으면 의심해 볼 만하죠. 기웃기웃. 아니 근데 또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필드 나가가지고 사진 졸라 찍고 치라는 골프는 안 치고 그러고 그냥 예. 형님 방송 때문에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 못하네요. 제가 쏴버리겠습니다. 업소 룸빵 노년 콜로나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강남 원룸의 고양이에 오전 오후에 연락 안 되면 정답. 아, 이렇게 왼쪽 뺨이 막 간지럽고 자결감이 쩌냐. 이게 좀 뭔가 홍조끼 있고. 세수했어요. 여전히 매출이 닮으셨네요. 유일신 도치대가리 대운 왕자님. 아이고 우리 또 진서가 고마워. 반가워서 그런가 자꾸 시청료 주고 싶노.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요. 네, 저 11월 달이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되는데 이제 또 가을에서 이제 또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딱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이제 끄트머리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달 시청료 납부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예 납부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료 납부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 먹기 두 달 전 후크.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빨리 가네. 이번 달은 그냥 바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번 달, 아 이번 달이래. 이번 년 진급이 입금해. 올해는 솔직히 진짜 저도 뭐 좀 일만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놀러 다녔으면서 뭐 일만 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놀지도 않았어요. 예. 왜냐면 더워서 집에 있었던 시간도 너무나도 많았고. 난 시청료 냈으니까. 그랬죠. 이제 바로 군대기 네. 탈게. 시청료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시청료가 어떻게 별풍선 10개예요. 통신 끊어버리고 싶네. 예. 네. 집에 검침원 찾아가가지고 그냥 뺀지로 그냥 검은색 굵다란 선 그거 그냥 잘라버리고 싶네. 시볼 새끼가. 예. 네. 자라맘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이죠. 이게 어떻게 월초입니까? 월초가 11월 1일인데 말이지요. 어이구 시청료 10개면 1시간 뒤 방출당해요. 그래요. 좀 사용료 좀 내세요. 입금이요. 예. 국가 두부의 날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셨었죠? 나이다. 감사합니다.
코론 마무리 노노. 아, 오늘은 이제 뒤풀이 하긴 밤에 생활할 때 시간당 3만원 나가는 것 보단 이불한 방송 보며 한 달 연회비 10만원 이상 안 아깝지. 아, 그것도 맞지. 우리 진서 고맙다. 나이다. 오늘은 이제 새벽에 한 4시쯤에 공포게임 바이오 하자드 DLC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이 좋던데요? 에단 윈터스? 바이오 하자드?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는 언제나 또 캡콤의 대작이고 또 뭐하니? 주영아. 오코트가 나 저기 오는구나. 내 합법야도. 그 효자손 좀 주라. 시청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이젠 100개. 나이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상했어요. 아니 정수기 소리, 정수기. 아 근데 콘텐츠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채우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 바이오하자드 하는 것까지 풀 영상 올려줄 거죠? 효자손 어디다 놨을까? 뭘로? 침대 원래 껴놓지 않나? 없어요? 찾아오세요. 10년차 콧박이입니다. 이제야 팬가입하네요. 시청료입니다. 아, 고래 진짜 너무 뜨겁다. 10년차 곱하기가 이제 좋은 소리 나올 것 같냐?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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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여기요. 찾았어요? 혼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 또 썼어? 10년차 10개 뒤진에 90년만 방송 더 하자. 1년에 100원? 10년 받는데 1000원? 진짜 개새끼네. 10년차건 20년차건 그냥 많이 쏴라. 누가 알아주냐 기웃기웃. 진짜 개새끼네. 씨발 캐시 슬라이드로 그 시간 동안 10년 동안 해도 개새끼야. 10만원이 넘는다.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10년차 콧박이라고 1000원 쏘네. 버러지 같은 새끼. 저래놓고 자기는 웃겼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새끼들이 줄을 이루고 있으면은 11월은 어떻게 버티나. 이게 새끼야 시청료 또 낸다 공개한다고? 바로 자줄게. 풀영상 내줘. 팀캐시 1000원짜리 새끼. 안 웃겨.
아, 그거 좀 진짜 힘 빠지네. 진짜 월초인데 다들 너무 들어오시네. 10년간 11,000원 시이볼 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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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보다 웃겼다 코빡이 맞구나. 각질 그만 긁어요 행님. 피부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요즘 10,000원이에요? 뼈해장국이? 뼈해장국 그래도 10,000원 안 하지 않나? 8,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뼈해장국 어느 순간부터 안 먹게 되더라고요. 뼈해장국도 뭐 잘하는 집 있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 등뼈라는 게 돼지 등뼈라는 게 이제 그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포텐이 정해져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너가 잘하는 집 안 가봐서 그래. 항상 그 말 하죠. 그러니까 감자탕 뭐 모르겠어. 나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 저 생각도 안 나고. 감자탕 집 맛집 있어요? 그 돼지 등뼈로 얼마나 뭐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을까? 그치? 난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 쇼미 오늘 한 날 아닌데? 쇼미는 원래 금요일 날 하는디? 그 쇼미에 나왔던 그 누구더라?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예 여자 래퍼인데 호불호 존나 많다고 심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호불호가 없고 그냥 계속 불호만 있는 것 같은 다민이. 예. 쇼츠로 볼까요? 호불호 관련된데 다 부르는 게 좋나 무슨 별이라고. 호불호 호소인이라고. 내 다음 험난한 정글에서 살아남은 서현 씨. 둘의 증후군 아니었음? 땅땅땅땅 빵빵 땡땡땡땡 빵땅.